진주에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전시 중인 이철수 판화전을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손쉽게 둘러봅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은 바로 앞으로 다가가서 감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전시를 할 수 없게 되자 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한 VR 전시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기획되어서 전시되는 그런 전시입니다. 보다 도민들에게 많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이렇게 온라인 전시로 기획을 하고 다시 한번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도 쉽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휴대폰 속 박물관이 나타납니다. 보고 싶은 전시물들을 직접 골라보고 관련 설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양산의 역사를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온라인 시립박물관입니다. 이 전시장에서 유물을 보는 것보다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 전시실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미래의 박물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전시와 박람회, 공연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최근 김혜신은 행복학교 박람회를 영상으로 촬영해 진행했고 도내의 각종 채용 박람회도 온라인으로 추진됩니다. 강연과 교육들도 비대면으로 바뀐 덕에 수강인원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위치와 시간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문화 향유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가 언택트 소비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에도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에서 언택트는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우울감이 커지는 요즘. 비대면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